정답은 속은 무게 한마 속은 예 하얘 하얘 나도 속은 너무 말랐어 저도 속은 안 말린 게 아니에요 호흡이 아니란 말이야. 해부라세요 사실 우리가 그 민간요법이라는 것도 그 어느 정도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지금 그 아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쌀겨를 가지고 하면 이제 이게 그 얘기를 들어가서 순간 비죠. 쌀겨를 하면 이게 껄끌껄끌하면서 여기 이제 노란 부분은 닦아지지만 그러면서 이제 사기질을 깎아먹게 되는 거죠. 이에 그러면서 이가 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쌀겨.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혹여 몰라서 안경은 벗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쌀겨. 아닐 것 같아. 떨릴 거야. 조심하세요. 근데 제일 떨려거든요. 저 맞잖아. 응? 정답이잖아. 소리가 없잖아. 오케이. 좋아. 출발 좋아. 출발 좋아.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네. 정답을 얘기해도 되겠어요? 나오자 됐어요. 네. 열심히 해. 아이고야, 제가 이거 이름이... 들고 기다릴게요. 네, 아니 왜냐면 이거는 저희 집안에 진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네. 아, 때는 바야흐로 1986년도 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그래서 야 수근아 부엌 가가지고 식초 좀 갖고 와라 이러더라고요. 식초. 네. 식초. 왜 할아버지 갖고 와 이놈아 이래서 갖다 드렸더니 갑자기 할아버지 입안에 있던 틀니를 빼셔서 식초에 담가 놓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한 30분인가 1시간 정도 지나시고 나서 틀니를 다시 낄 때 약간 그때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식초향 때문에. 시추향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는데, 네. 어떠니, 할아버지 아니야? 했더니, 어렸을 때, 제가 할아버지의 그 틀니를 봤을 때는, 정말로 화해했습니다. 예. 틀니 없다. 네, 그 기억이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수근 씨 할아버지께서는 냉면은 그냥 식초를 안 넣으시고 드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틀니만 끼시면 됩니다. 냉면 드실 때. 예. 확실합니다. 식초! 정답! 예, 수근아. 맞을 것 같아요. 식초 갖고 와라. 다 되니까. 맞아, 맞아. 왔다, 이거 진짜. 아니, 이거 뭐 세 마디 나온 상식이니까. 식초 갖고 와라. 진짜인 거 뭐. 이펙션 넘버원. 정답은 바로 화산화수소수입니다. 사이버 컨트리아. 인터넷상의 각종 의학 관련 웹사이트를 통하여 부정확한 자가진단을 하고 잘못된 처방을 하는 환자들을 일컫는 말. UCC,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풍부해지면서 엽기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자가 처방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식초 있네. 식초 있어, 맞아. 식초는 아무거나 다 들어간다니까.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한 치아 미백 방법. 물에 희석시킨 과산화수소수를 입안에 30분 동안 머금은 뒤 뱉기. 또는 과산화수소수를 소음이나 천에 묻혀 치아를 문지르기 등.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한 치아 미백 방법들. 그런데 실제 치과에서도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해 미백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한 치아 미백 정말 괜찮은 걸까요? 치과에서 사용되는 치과 미백제 내에도 과산화수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과산화수소와 치과 미백제 내에 있는 과산화수소는 형태나 농도, 성분 등이 많이 다릅니다. 치과용 과산화수소는 30% 이상의 고농도이지만 그 탄성과 경고성이 강하여 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잇몸 내로의 침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과산화수소는 잇몸으로 스며들게 되면 잇몸에 동통이나 부종, 염증 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치아 내에 침투하게 되면 시린 증상이나 치아에 마모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미백 효과 역시 기대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산화력이 매우 강한 과산화수소. 비록 약한 농도의 약국용이라도
잇몸이나 혀, 입술 등 연두주기는 심한 자극을 주어 화학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체 삼킬 경우 목, 식도, 위벽에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심하면 천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레몬을 이용한 치아 미백 방법 역시 UCC를 통해 유행처럼 번졌는데 레몬은 산성 성분이 강해 치아에 대고 문지를 경우 치아 표면이 깎여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아가 부식된 것. 실제로 레몬즙에 방금 뽑은 치아를 1시간 동안 넣은 후 꺼내보았습니다. 육안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미세 현미경으로 관찰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레몬의 강한 산성 성분이 치아 표면의 검낭질을 부식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산화 수소수 레몬을 이용한 치아 미백.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자가 처방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점을 뺄 수 있다? 인터넷에 소개된 빙초산을 이용한 점 빼기 방법. 빙초산에 밀가루를 섞어서 이쑤시개를 이용해 점 위에 붙인 뒤 굳으면 떼내는 것이 그 방법인데 실제로 이 방법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인터넷 같은 데서 많이 찾아보고요. 그렇게 해서 점 뺀다고 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요. 네, 인터넷에서는 본 적 있어요. 인터넷에서 본 적 있는데 제 친구도 했다고 했는데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빙초산으로 점 빼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어느 정도 알려진 방법. 자, 정말 괜찮은 건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삶은 달걀 위에 점을 그려놓고 빙초산과 밀가루를 섞은 반죽을 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작은 반죽 주위로 빙초산이 넓게 퍼져나가 하얗게 색이 변해버린 모습. 그러네요. 주변이 하얘졌어요. 이렇게 빙초산의 강한 산성은 피부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는데 실제로 2006년 11월 검버섯을 없애기 위해 빙초산과 밀가루로 만든 반죽을 얼굴에 붙여 화학 화상을 입어 피부가 헐고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금리나 충치를 떼운 인공물질이 떨어져 나갔을 때 순간 접착제로 붙여 사용해도 된다는 상당한 내용도 있는데 놀랍게도 실제로 빠진 치아를 본드로 붙여 잇몸까지 망친 사례들이 있으며 만약 접착제에 함유된 독성물질이 침과 함께 몸속으로 들어갈 경우 장기 손상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한편 피부 미용에 관한 것이 빠질 수 없으니 일명 딸기코 코에 까만 블랙헤드를 빼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듬 샴푸. 비듬 샴푸를 손가락으로 덜어내 코에 10분 정도 문지른 후 세안을 하면 블랙헤드가 없어진다는데